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경락구로 할 수 있는 항공 임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밀수작전이라고 하죠. 인터넷 금융의 서비스. 여기서 두 번째 부동산. 이쪽에서 경락구로 누르시면 경락구로 살 수가 있어요. 로스산토스 그리고 군사기지 두 쪽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군사기지는 거 사세요. 여기를 출입해도 이 사람들이 총을 쏘지 않습니다. 3497 이거 샀고요. 보시면은 뭐 조명, 바닥 그래픽, 오피스 가구, 편의시설 이런 걸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입 클릭. 자, 여러분들, 저의 항공기 경락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무실이 있고, 오른쪽도 사무실이 있고.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여기 바로 2층, 여기 뭐 사무실 같은 거 있고, 한번 놀러 갈게요. 3층으로 쭉쭉쭉쭉쭉쭉. 이쪽에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여기 사무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뭐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내부로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알겠어요. 맨 위층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아, 길이 있었네. 이쪽에 스나이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드시고요. 옥상까지 올라가 볼게요. 쭉쭉쭉쭉쭉. 평소에 자기 경납고 옥상까지 올라온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올라오시면은 각가지 무기가 있어요. 홈미너처 고인물들이 경납구에 초대를 하면요, 옥상에 올라와서 홈미너처 챙기세요. 자, 여기 사무실 또 있죠?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기 작업실이 있다. 총기를 손질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이 그 사람이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분 다 봤죠? 자, 이제 임무를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자, 밀수작전 임무를 하려면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기 컴퓨터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돼요. 보시면은 개요, 확보, 판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계열을 보시면요, 얼마나 이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보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지금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선택해서 제가 한번 상공이냐 지상이냐, 지상으로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같은 걸 얻으면 보너스 온다고요? 오케이.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고서 아이템을 가지고 와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거래 현장에 제가 침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A에 위치야. 이론상 네가 이 트레일러를 훔쳐서 거래 장소에 가져가면은 아무 소란 없이 바꿔쳐 올 수 있어. 역시 그 탄은 범죄로 시작해서 범죄로 끝나는 게임. 여기까지 꽤나 거리에 가깝고요. 아니, 경찰 왜 이리 많아 이 사람들. 별이 안 떴죠? 다행이네요. 자, 지역을 수색해서 패키지가 실린 트레일러를 찾으십시오. 이거 아니야? 이거? 오오, 아이, 들켰다. 그냥 다 죽여. 들켰다. 다 죽여. 그냥 다 없애겠습니다. 아이, 오우 마이 갓. 경찰 트럭에 있어야 얘를 끌 수가 있는데. 가만 있어봐. 팬텀 에지를 불러볼게요. 그러면 팬텀 에지 이거를 불러서 얘를 끌고 가겠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내가 팬텀 에지를 준비했다. 여러분들 참고로 팬텀 에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구매가 가능해요. 각이 잘 나왔어. 찰칵. 확보 완료. 확보 완료. 아, 너무 쉬운데. 이쪽으로 돌아가시고 쭉. 오우 마이 갓. 오우. 네, 살짝 위험했지만 문제없이 잘. 차가 지금 꼈는데. 오우 노. 2차 고장났어. 안돼. 정말 난장판이네. 이거 어떻게. 다른 팬텀 에지가 필요하다. 다른 팬텀 에지. 아니 근데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 여러분들. 진짜로 여기만 밟으면 차가 안 움직인다니까. 찰칵 챙기고 이제 경납구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 미션 클리어 됐어. 아하. 얘를 지금 팔면 얼마지? 팔면은 24만 달러? 오, 꽤 많이 주는데? 아, 이번 주가 두 배라고요? 화학물질 지금 0인데 화학물질 상공이냐 지상이냐. 지상으로 갑니다. 스타트. 리치맨으로 가십시오. 일단 갈 때는 항공기 타고서 이동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DPC님 그 자리를 맡기도록 할게요. 자, 목적지에 도착했다. 안정적으로 착륙 성공. 내려왔고요. 발전기를 찾아서 부셔야 돼. 발전기 어딨어? 일단 이거죠. 이거 발전기. 나이스 샷. 그럼 이제 차고가 열릴 거예요. 열렸죠? 자, 제군들 여기서 아이템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 팀원들 시간 제한이 한 30분 정도 있는 것 같군요. 남은 시간 25분.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출발 가자. 패키지 전달 완료. 4개의 화물을 전달했고요. 아, 방금 미션으로 최종 입찰가 24만 달러. 굉장히 지금 수완이 좋아요. 모두 팔기 72만 달러인데 한번 해볼게요. 상공지상 상공으로 가자. 뭔가 든든한 비행기를 준비해줬을 겁니다. 아, 이거야? 자, 얘를 타고서 이제 배달할 겁니다. 이거를 팔면은 70만 달러가 내 통장에 들어온다. 굉장히 돈 벌기 쉬운데 여러분들. 지도를 확인해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끝에 하나 있고 뒤쪽에 보시는 든든한 저의 지원군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 어떻게? 아,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출발. 자, 뒤쪽에 적군이 붙었습니다. 얘야? 위쪽에 로그 이거 저기에요 쟤네들? 지원 요청. 로그가 따라온다. 지원 요청. 스트라이크 포스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킬. 와우 마이 갓. B11이 이렇게 강합니다. 컷. 그리고 눈앞에 로그. 와우 마이 갓. 누구야? 아, 든든하군요. 라이즈님 감사드립니다. 와, 망구님, 루이스님, 체리붐님. 멋있네요. 여기를 지나가시면 됐어요. 참고로 시브리즈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도 터지지 않아요. 자, 초보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브리즈는 물속에 들어가도 터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터지면 진짜 바보야. 들어가자! 가자! 미션 클리어. 이 정도면 클리어야. 근데 터지면 안 돼. 조심해. 조심해. 87만 달러 들어왔어 저한테 지금. 877,500달러? 여러분들 13만달러 들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지금 13만달러가 들었다고 하는군요.
세야 반가워요. 어, 이 사람 누구지? 여기에 뭔가 이상한 깻잎이라던가 밀수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루스터 매크로에게 말을 걸려면 이 키를 누르세요. 2. 아, 항공송 패키지 확보 이런 게 있네요. 25,000달러에 구입 클릭 돈을 냈어요. 항공송 패키지를 확보하여 경납고로 가지고 돌아오면은 루스터에게 연락이 옵니다. We're in the market for more jobs like these.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폭발하고서 사라지겠습니다. 자, 아무나 폭탄 터트려주세요. 준비하시고 눈치 깊게 가자.